소울류인가? 이게 맨 처음에는 인터뷰가 소울류로 나갔는데 그 이후 인터뷰에서 바뀌었거든요? 소울류는 아니다. 소울류로 아예 낙인이 찍어지는 거를 좀 꺼리는 느낌이더라고요.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저희는 소울류로 얘기해도 되나요? 라고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. 소울라이크라 해도 되나요? 선생님, 본인들이 그렇게 느낀 걸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. 제가 소울라이크로 느꼈는데 그걸 뭐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보기엔 그냥 빼박 소울류입니다. 빼박 소울류예요. 아니 누가 봐도 소울류야. 소울 해본 사람한테 누가 봐도 소울류야. 100% 소울류야 그건. 그래픽은 역해 부분을 떠나서 캐릭터 부분은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. 몹들이랑 배경은 막 진짜 불본이나 닥소에 나올 것처럼 되게 어둡게 생겼단 말이야. 근데 캐릭터는 코드베인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요. 이게 느낌이 거의 이런 느낌이야 딱. 캐릭터 분위기가 이래야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뭔가 좀 분위기가 안 맞아. 아, 그거 말고 그 각각의 퀄리티는 마음에 들었어요. 그냥 어디까지나 저 둘이 따로 노는 거. 그게 불만. 필드는 솔직히 많이 실망이었어요. 이건 진짜 실망이었습니다. 그 부분은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. 너무 쉬웠냐고요? 아니, 필드가 매력이 없어요. 기억에 남는 데가 별로 없어요. 아, 뭐랑 비교하냐면, 대담에서 뭐 다른 것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나 필드 이제 다굴이라든가 그런 거 부분에서 심한 경우에는 로우폴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니까 디렉터님이 그건 선 넘는 거 아니냐고 그건 좀선 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. 필드의 느낌이 약간 그런 거 생각나는 게좀 있었어요. 그래 이제 망자원님 말씀하셨다. 가잔 벨드는 움브랄 같다. 근데 농담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움브랄이 색채를 다 없애서 비슷한 곳을 돌고 있다는 느낌이 났다고 했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,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움브랄, 시브랄만 있었던 로우폴 로우폴에 비할 정도면 바는 이제 아닙니다. 그건 회사에서 절대 혼날 때 아니고 로우폴 얘기 쓰이겠다. 크크야, 니들 맵 로우폴 급이래 알아?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닌데,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다른 색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동일한 곳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네,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고칠 거라고 하시더라고.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.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. 요번에 진짜 그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. 전반적으로. 인터뷰를 하다가 혹시 정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쳤으면 하는 거 있나요?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. 아, 그거요. 그거 진짜 고쳤, 아, 그거 말고요. 바로 말씀하시더라고. 그건 피드백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 피드백 들어간 거를 계속 바로 받고 나서 이제 막다 바뀔 거라고 하니까 필드 같은 부분부터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뀌긴 할 거예요. 아마 전반적으로. 그러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야. 아, 전투는 보스전이랑 잡몹전이랑 따로 얘기를 하자면 야, 이거는 진짜 개재밌더라. 이거는 너무 재밌었어. 하는 동안에 되게 재밌었어. 타격감 훨씬 나아졌네? 영상 볼 때랑 저기랑 훨씬 다르다. 타격은 되게 좋아졌어요. 아, 몇 번째 무슨지랑 이런 거잘 못하는데, 아, 이 새끼가 이제 좀, 약간 이제 세키로랑 유광이랑 섞어놓은 느낌이거든요? 그 소울류로 따지면? 모든 코드베인? 그러니까 스킬이랑 세키로의 풀링이나 유광의 막 그런, 약간 그렇게 좀 많이 섞였는데, 얘가 진짜 재밌었어. 얘도 진짜 재밌었고, 얘도 재밌었어. 짜증나긴 했어. 얘가 진짜 재밌었어요. 이거 그 저랑 오빠님이랑 앵무, 야 이거 진짜 재밌더라. 개 재밌더라 이거.
누가 제일 재밌냐 막이 얘기가 나왔는데 죄다 저거 꼽더라. 저도 그렇고 옹바리님도 그렇고 그 일반인 한분더 참가한 분도 그렇고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하니까 저 앵무스 놈, 저놈 다 선택해갖고 근데 보스전이 전반적으로 다 재밌었어요. 세키로보다는 피구라 쪽에 더 가깝겠다. 자기 선택에 따라서 회피랑 패링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. 피구라에다가 던파나 코드베인 같은 스킬을 섞은 그런 느낌? 처음에 패링 위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회피 위주로 바꿔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느 쪽이든 다 매력이 있어요. 역시 피구라랑 비슷합니다. 근데 다만 그 문제는 저 혼자서 걱정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옹바리님이나 이제 그 일반인분 다 너무 만족한대요. 그건 다 너무 만족한다는데 그 설문조사에 나만 엄청 쉬워져야 된다. 나만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, 나만. 약간 개인적으로는 재밌었거든요,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는데, 솔직히 일반인 이제 소울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. 저는 제가 재밌는 건 제가 재밌는 건데, 공략을 많이 해봐서 어떤 식으로 댓글이 달릴지 예상이 된다고. 솔직히 공략해봤자 이거는 이게 그안 돼. 약간 이제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나는 재밌는데 솔직히 내가 재밌어봤자 이거는 소울 망자들만 좋아하는 거잖아. 저나 이제 뭐 옹바리님이나 아마 이 일반인 그 참가하셨던 분도 좀 많이 달랐던 입문자 것 재촉이 같거든요. 될 수도 있다는 거지, 크크.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지면 안 되잖아. 옹바리님도 그렇고 아마 이분들도 그렇고 몇천 시간은 했을 텐데 그런 사람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내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반 유저들 쪽으로 적긴 했지. 근데 뭐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. 아, 근데 패턴 파괴하는 맛 오지긴 했는데 아 씨, 내가 그걸 4일 정도만 하면 안 됐을까? 아 FGT 공 3일이란 말이야, 3일. 까비.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다. 왜냐면, 솔직히, 보스전이라는 것 자체가, 그것만 바꿔도 엄청나게 쉬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뭐, 가드 같은 걸할 때, 스태미너가, 원래 한방 막았을 때, 50%가 날았는데, 그걸 뭐10% 날게끔 바꾸면, 그거 하나만 해더라도, 난이도가 엄청 쉬워지는 거거든. 밸런스를 지금부터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긴 해. 어쨌든 지금 딱그 상태로 나오면 고인물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고인물들. 미친 듯이 좋아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, 이제 잡몹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필드를 깎아먹은 게 이것 때문에도 있습니다. 잡몹 자체의 퀄리티 좋음. 근데 인왕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었죠? 아직 종류가 적어요. 아직 개발 진행 중이라서 잡몹전도 솔직히 전투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즐거워요. 그러니까 처음 딱 만나면은 어? 이 새끼? 하면서 나름 재밌어. 아니, 나름이 아니라 꽤 재밌어. 이 새끼 패턴 보자. 재밌어. 근데 이 새끼가 그 다음에 나오고 30분 후에 나오고 1시간 후에 나오고 2시간 후에 나오고 이럴 때부터 점점 재밌었는데 이 새끼 재밌었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죠. 타격감은 좋았어. 괜찮던데요? 막 내려찍으면 쾅쾅쾅쾅 하고 파고들기 인왕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거할때 괜찮았어요. 타격감 아까 전에 봤던 영상 소리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. 타격음이 괜찮아졌어. 아니 근데 난이도가 어려웠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필드 난이도 너무 쉬웠어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 진행하면서 한 첫날 어느 정도 빼고는 그 이후부터는 죽기가 힘들더라고. 나는 그랬어. 근데 이거 의견 다르더라고요. 첫날 좀 지나가고 나서는 걔 엇가당하는 거 아니면 죽질 않던데? 내가 너무 세졌던데?
진짜 억가구간 만나는 거 아니면 2시간 진행해도 잘안 죽을 정도? 일단 더 다듬어야 되고 아마 많이 바뀌긴 할 거예요. 액션 쪽 잘 만드는 거 보면은 기대할 만하다. 다만 난이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전혀 안 된다. 아마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? 사람마다 요번에 쉽게 지나간 사람이나 못 지나간 사람이나 그런 것도 좀 있긴 할 테니까 아마 좀